네, 여러분 저는 오늘 푸드트럭 이벤트 때문에 본사에 왔고요. 일단 메이크업 받고 나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받았고요. 이제 한일거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그냥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긴장할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근데 촬영을 하는 것 자체는 항상 긴장이 코 그 끝날 때만 해도 그때 뭐 계속 너무 오래 촬영을 해서 끝나면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. 끝포 끝나고 나서 이제 시그니처 모의고사 준비도 했고 MD도 수업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원래 어디 진짜 뭐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결국엔 어디 못 가고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MBTI가 ISTP예요. 하도 물어봐서 저도 이제 조사해보는데 ISTP 근데 학생들이 다 그 P하고 J가 그게 무게 계획이라면서요.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모습을 보고는 다 그 PT 할 때도 그렇고 수능할 때도 그렇고 P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. 아, 시그니처 모의고사요? 시그니처 모의고사 워낙에 시그니처 모의고사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들마다 다 그냥 자기 교재나 강의는 그냥 좋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당연히 좋게 느낄 테고 얼마나 그 교재나 강의에 뭐 노력을 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OT 할 때도 언급했듯이 정말로 뭐 교재나 강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 정말로 많이 푼 문제는 그냥 과장이 아니라 한 뭐 50번 넘게 푼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여러 번 풀어보고 또 뭐 여러 번 어떤 방식으로 강의할까도 고민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명품이라는 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. 근데 아주 작은 차이로 명품이 나오는 것처럼 1시간, 2시간 더 고민한다라고 해서 풀이가 뭐 처음 했던 풀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학생들은 못 느끼겠지만 조금씩 이제 제가 시간 투자를 할수록 조금씩 더 좋은 강의나 교재가 나오더라고요. 그냥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좀 실수도 있었지만 쉬지 않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만큼 좀 좋은 문제와 좋은 강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학생과 강사 간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아무리 뭐 모든 강사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강사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얼마나 신뢰하는 걸 보고 판단해야겠죠. 근데 제가 정말로 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뭐 받아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요.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주세요. 안 주세요?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항상 뭐 약간 계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 좀 엄청 우울한 요즘 우울한 일이 많다니까 뭔가 좀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좀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울한데 일정표를 안 썼는데 약간 어느 순간 일정표를 쓰게 되면 그것도 좀 우울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. 잘 언제 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러면 왜 듣냐죠? 저를 왜 듣냐? 지금은 그래도 피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왔으니까 그 옛날보단 나아지긴 했는데 학원 강사하면서 고민 그런 것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걸로 좀 어필을 해야 될까?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목소리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목소리도 맨날 한 톤이고 다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죠. 처음엔 간식 이벤트로 해서 뭐 푸드트럭이 가긴 하죠. 그것도 가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크포 나가고 있으니까 네. 크포는 이제 뭐 여러 번 풀어보면 좋긴 하거든요. 그래서 워크북도 좀 준비했고 받아갈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하다면 제가 사인해 준다던가 뭐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날이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이 비가 오거나 이래서 진짜 우울할 뻔했네. 여러분 이제 저는 한일고에 도착을 했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던 고등학교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대학교 같은 느낌이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서울에 비해서. 고등학교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한 10년만일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이제 고3 담임 선생님 계실 때는 그래도 모교에 좀 찾아갔었거든요. 안 계시고 나서는 정말 뭐 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.
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좀 약간 말썽꾸러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. 공부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좋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학교에서는 사실 잠을 되게 많이 잤어가지고 잠을 잔 기억이 좀 많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편애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. 왜 이렇게, 이렇게 편애를 하실까.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날 좋아할 순 없었겠구나 선생님들이. 떡볶이요? 아, 최고예요.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. 맛있어요. 학교 급식보다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. 5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지치기도 했는데 김준쌤이 떡볶이하고 맛있는 간식 주셔서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저희한테 이런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2024 수능 만점을 맞은 다음에 제자 후기에 나오겠습니다. 또 해봐야 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. 간식 잘 먹고 계시죠?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뭘 합쳐야 될지 모르겠네. 줄 모르나. 인문계인데 팀이랑 인문계. 실물이도 잘 챙기시고. 네, 아니요. 실물이 나으신데. 팀이 엄청 잘 붙이거든요. 개념 강의부터 김준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인강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젠틀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요. 떡볶이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사인도 받고 최고이신 것 같아요. 강의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뵙고 사인도 받으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고. 모의고사 보면서 고생했던 거를 좀 보상받는, 위로받는 그런 기분이었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와서 맛있는 간식 사주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푸드트럭 이벤트도 해주시고 책 나눔 행사도 해주셔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김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. 화이팅의 의미로 이렇게 와서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수능 화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김준 선생님과 함께 화학 만점 받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면서는 사실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. 학생들이 좀 저를 알아볼지도 궁금했었고 뭐 좋아해줄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아해줘서 좀 저도 보람됐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현강을 안 하고 지금 인강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도 보고 같이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. 저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사실 저는 피트하면서는 이렇게 사인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 사인해주다 보니까 사인하는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요.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항상 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아가니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강의도 재미없고 뭐 수업 듣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좋아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4 수능 대박! 2024 수능 대박! 2024 2024 2024 수능 대박! 수능 대박! 화이팅! 2024 수능 대박! 화이팅!